대한경영학회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 경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산학연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은 경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기업과 지역사회,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협업을 촉진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한 경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성희 언더어머 코리아 사장과 이철우 경상북서 도지사, 김동석 한국석유공예 사장과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경영학회는 합리적 노사관계 정리를 위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